자, 이제 네 번밖에 안 남았어요. W. W. 네. 이제까지 봤더니 주제 자체가 A2G라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 미술사 얘기도 조금 해볼까, 작가 소개도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내 생각이 담긴 것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농담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네 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작가 이름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게 그냥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은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가를 한 명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누굴까요? 최근에도 한국에서 큰 전시가 있었어요, 이분의.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할머니가 되셨죠. 네. 오가면 아마 교수님도 네. 어떻게든 보기는 했겠지만 바로 로즈 와일리. 아! 로즈 와일리라는 영국 화가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와! 이렇게 또 그냥 아 로즈 와일리 나 그 할머니 알아. 이게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자, 로즈 와일리 1934년에 영국 켄트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1934년에. 1934년. 네. 무려 호크니 할아버지보다도 3살이나 더 많으세요. 원래 87세 되시는 건가? 근데 80몇 세의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호크니나 그런 다른 뭐 거장이라고 불리는 화가들에 비해서 사실 생소했던 이름이란 말이요. 이번에야 우리나라 전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이유는 그전엔 안 유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림을 늦게 그리셨나? 가만히 듣긴 해요. 네. 늦게 그리신 건 아니고 18살이 되던 해 1952년에 도버 예술대학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는 골드스미스 대학이라는 미술로도 네. 꽤 유명한 네. 대학인데 이 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신 건 아니고 선생님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만 하고 미술 선생님? 미술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관련된 정보가 너무 아직까지도 꽤 적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외국 사이트도 우리나라 사이트도 비슷한 내용을 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갖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만 갖고 오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골드스미스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나요. 그리고 곧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바로 21살에 화가로서의 삶이 멈춰요. 34년생이시니까 네. 이후로는 그냥 3명의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이제 켄트, 고향인 켄트에서 자기네 집에 페인팅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정원을, 자기네 집 정원을 학생들한테 그런 캠프 플레이스로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셨대요. 그런 걸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하셨는데 괜히 이런 예술가를 꿈꾸던 젊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그렇게 꿈을 접은 채로 가정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도 화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가인 남편의 뒷바라지만 한 게 아닐까 약간 걱정하면서 알아봤는데 남편분도 화가로서의 삶을 접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돈벌이나 뭐 이런 걸 더 하기 위해서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뭘 참은 거지? 작업을. 참았다기보다는 중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없는 형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셨대요. 근데 어느덧 뭐 그 시기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다 크고 난 후 1979년 네. 45세에
다시 미술을 시작해야겠다. 45세 애들이 다 큰 거예요? 다 컸죠. 21살에 어. 결혼했으니까. 어, 그렇네요. 어.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빨리 낳고 빨리 손댄. 어. 요즘 같으면 45세 애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미 애들이 다 커서 45세에 이제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때 바로 영국 왕립 미술학교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종종 얘기한 적 있기는 있어요. 네. 이 영국의 역사 깊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학교 출신하면은 호크니 뭐 잘 모르시더라도 뭐 샨탈 조페, 크리스 오필리, 브리짓 라일리, 헨리 무어 뭐 이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부터 그 청소기 만든 다이슨 아저씨. 그 아저씨도 이 학교 출신이시고 유명한 배우 누구도 있었는데 다이슨 완전 기억날 듯. 아무튼 이렇게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나이에 다시 미술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멋있는 건 남편도 이때 같이 대학원에 진학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립 거스턴이라는 작가이자 네.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은 현재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작가를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의 작품도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남편의 작품도 보면 정말 비슷해요. 굳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 로즈와일리 그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느껴졌던 게 어떤 글에서 보니까 그 남편과 이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이 죽는 날까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했으며 미술에 대한 생각이나 미술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둘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많은 공통점을 가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같은 화풍, 같은 관점으로 같은 장르의 미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당연한 그렇게 어쨌든 45세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다시 가서 미술을 다시 시작하게는 됐는데 특별히 눈에 띄지 못한 채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다가 사실 이 긴 인생을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2013년에 테이트 브리튼 이제 테이트 브리튼 아시죠? 네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전시 이후로 점차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4년에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이 선정한 영국에서 가장 핫한 신예 작가 2013년이니까 10년도 안 됐네요 80세가 되던 해네요 80세가 되던 해에 가장 핫한 신예 작가에 선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70세가 넘는 나이까지 무명이셨다가 그 무명이 완전 절대적으로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까지야 당연히 아니었겠죠 나름의 인지도와 활동을 해오고 계셨겠지만 2013년 테이트 브리튼 전시 이후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서 가장 핫한 신예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전에 갤러리 소개할 때 뭘 뉴욕 가면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데이비드 주워너 네. 갤러리 전속 작가로 현재까지도 아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끝난 그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도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주워너 소속으로 거기에 후원과 그 협조 하에 전시가 있었던 거고 아. 당연히 거기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 각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흔히 말하는 앞다퉈서 소개하는 엄청난 인기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 로즈 와일리의 올해 나이가 어쨌든 87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인기와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데 87세의 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잠깐 작품을 보고 이렇게 한창 얘기했지만 사실 작품을 잘 모르니까 글쎄는 아마 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건 이 그림은 모르겠고 필립 거스턴이라는 작가
이분도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아까 거기 선생님? 네, 이런 약간 만화적인 그림체의 거친 붓질로 아, 뭐 이렇게 사회를 풍자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 지금 누워서 담배 피우고 아, 뭐 그런 거네요. 몸 위에 케이크 요게 남편 그림 아까 남편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2014년에 아. 돌아가셨어요. 아.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 오. 직전 가장 핫한 신예 작가로 선정되던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남편분 그림.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런 인물의 옆모습이나 뭐 당연히 그냥 얼핏 봐도 이런 터치나 그림을 구성하는 내용적인 면이나 다 흡사한 게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는데 굳이 따지자면 로즈 와일리랑 필립 거스턴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남편분의 그림인데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좀 더 거칠고 좀 더 이런 무채색이 많이 등장한다든가 그래도 그런...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확실히 같은 그림을 연구했다라는 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켄트의 그 집 2층 집에 2층에 스튜디오를 꾸려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개판이에요. 이게 약간 이분을 상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밑에 가디언지가 좀 물감을 개거나 닦거나 미리 발라보기 위한 신문이 늘 옆에 있고 근데 저 신문이 있다는 건 늘 신문을 읽거나 그만큼 사회를 신문으로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과 저렇게 한쪽 벽면에 풀칠을 해서 캔버스 천을 벽에 한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튜브에 담긴 예쁜 유화물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페인트 통에 담긴 이런 물감을 덕지덕지 바르거나 이런 모습들인 거죠. 전시장 갔을 저는 안 갔지만 전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요 전시 스튜디오를 전시장에 나름 재현을 만들어놨고 해놓았는데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 얘기가 화가들 작업실이 그렇게 지저분한 경우도 있는지 처음 알았다. 화가들 작업실은 다 예쁘고 잘 꾸며져 있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멋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지저분하기만 하더라. 근데 이 할머니는 멋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누구 좋아하는 그림이죠? 귀엽다. 드레스도 보이고 어딘 보니까 그 아까 제가 그 선생님 과정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의상 만드는 것과 관련된 과로 진학을 해서 뭐 옷 만드는 아이들 돌보고 옷 만드느라 뭐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어딘가에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 뭐 우와 귀여운 거 엄청 많은가 보다. 2구다 저 등 번호요. 아 손흥민. 저 앞모습 보이는 게 손흥민이구나. 남편분이 토트넘 팬이셨대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셔서 남편이 토트넘 팬이라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띄는 선수들이나 그 관련된 기사들을 신문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그림으로 연결된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하는데 아주 좋은 뭔가 매개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시 도록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분한테 직접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 다 예쁘다. 이것도 귀엽고 저 띄는 첫 그림 시저걸 쓴가? 뭐 그래갖고 그 가위 모양을 그래서 옷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가 여기 이렇게 팔, 가슴 부분 드레스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그렇네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인지 진짜 의상과에 다니셨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으셨나 봐요 아마. 근데 그게 대학에서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작품들 중에 보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온다든가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게 킬빌
레 장면을 갖고 온다든가 네. 영화 배우의 모습을 그린다든가 시상식에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는 니콜 키드만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도 있고 아까 같이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고 마지막 그림도 너무 예쁜데 고전 미술의 어떤 장면을 갖고 온 거 같아요. 저게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드레스구나. 옛날 그런 허리가 저렇게 얇은 거구나. 뭔가 저 부분이 뭔가 있네. 이게 옐로우 펜지인가? 펜지라는 네. 꽃 있죠? 네. 저렇게 생긴 거. 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림들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주제도 다양하고 알록달록하고 영화나 스포츠나 뭐 이런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 그냥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 그냥 신문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주변에서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나 다양한 관심사를 자기만의 기법으로 그려낸 거라고 생각하면 쉽죠. 이렇게 작품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부분이 예쁘다 좋다일 것 같고 근데 왜 대단한가가 아마 그 뒤에 바로 뒤따르는 생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쁘고 좋고 밝고 명랑하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왜 유독 이 할머니가 그렇게 그 늦은 나이에 슈퍼스타가 되었는지 그것만으로 과연 전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소개했던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이 시대 회화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극찬을 할 정도로 이 늦은 나이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이 로즈 와일리가 도대체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내용은 쉽고 경쾌하다? 라는 그런 점일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문화나 운동선수 그리고 뭐 누구나 봐도 쉽게 공감할 만한 주제나 그런 이야기이고 등장인물들 역시도 쉽게 공감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근데 일단 그 점은 쉽고 좋은데 그렇다고만 해서 누구나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 아마 이 순수한 그림체 혹은 좀 유아적인 이런 그림체 역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옆집 할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을 주는 이런 그림체 역시도 한 몫을 한다고 보는데 근데 그 두 가지 그런 대중적인 소재 그리고 그런 유아적인 기법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작품의 크기가 작아요? 아주 커요. 크기가 작으면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랑 구분할 바가 많지 않죠. 근데 크기가 아주 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웬만한 이런 벽체보다 더 크니까 그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과 거기에 느껴지는 그 작가의 노동량 물리적으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흔히 말하는 작품에 압도당할 정도의 크기와 에너지가 충분히 담겨있다라는 게 아마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전시 봤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품하면서 해야 돼요? 아 전시 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때 막 코로나 심해졌을 때라 저도 막 가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했는데 자 정리하면 네 누구나 쉽게 공감할 만한 주제 그리고 거기에 만화적이면서도 유아적인 그런 쉬운 표현 방식 네 거기에 작가의 에너지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큰 사이즈 이런 것까지 잘 맞아떨어져서 아마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작가의 의도 말고 외부적인 요인도 저는 있다고 사실 보거든요. 미술시장이 한때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전도 유망한 젊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끌고 움직여왔죠, 사실. 물론 그게 깨진 지도 한참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여성들이나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문화에서 생겨나는 미술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요즘 들어서는 더더욱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기도 했고 여성 작가들에 대한 재조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은 거의 여성 작가들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목받는 남성 작가보다 주목받는 여성 작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미술과 조금 다른 관점, 조금 다른 표현 방식, 조금 다른 감성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엔 비슷한 소재를 새롭다는 이유로, 기존의 걸 거부한다는 이유로, 더 파격적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대중의 관심보다는 그런 지식인들 사이에서의 인정으로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여성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미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종이나 국가, 문화권 뭐 이런 다른 요소들로도 많이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는 한데 단순히 젊고 유망한 작가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얼마 전에 흔히 말하는 그런 정치적 올바름, PC 사상으로 시끄러운 게임이 하나 있어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 교수님이 알진 모르겠지만 미국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죠, 알죠. 알아요? 그럼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오버워치도 모르나 뭐 요즘 사람인데 요즘 사람 블리자드도 블리자드가 원래 더 유명한 게임 뭐냐 하나 배웠는데 이걸 배워야 할 정도면 모르는 거죠 블리자드가 원래는 더 유명하고 큰 회사였었던 거죠 요즘보다 맞죠 예전에는 아주 절대적이었죠 요즘은 그쵸. 약간 의심받고 있죠 그치 블리자드 네 아무튼 그게 중국이랑 어떻게 됐잖아요 맞죠? 아, 저 이런 뭐, 것까지 알아요. 거기에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처음 나올 때 멋있는 할머니 캐릭터가 등장했어요. 스나이퍼 캐릭터로 멋진 할머니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제까지는 그런 캐릭터가 없었네? 다 우락부락 군인 같은 남자고 멋있고 여자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젊고 예쁘고 친미 신기하게도 그 전쟁 중에 옷은 많이 안 입은 이런 캐릭터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그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캐릭터들을 할머니. 등장시켰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약간은 억지스러운 설정으로 그런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랑도 전 잘 맞아떨어진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 중에 교수님도 아실 텐데 뉴욕의 모지스 할머니 네. 그리고 캐나다에는 모드 루이스라는 영화로도 나온 내 사랑 모든가? 내 사랑 루이스인가? 뭐 그런 표현하자면 캐나다판 모지스 할머니 같은 느낌의 그런 또 아마추어 예술가 할머니들도 계셨거든요. 이분들 작품들도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건 아닌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영화화도 되고 정말 큰 전시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작품들의 경우 흔히 아이들의 아이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귀여움, 동심 이제 이게 다시 통하는 나이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되면 동화책 내고 싶다니까요. 기다려요. 할머니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섣불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흔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우셔 너무 사랑스러우셔 막 이런 표현 할 때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그런 아이들의 귀여움이나 동심 사랑스러움이 언젠가 나이가 들면 다시 그 마음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39세인 제가 귀엽고 동심 어리고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웃기겠는데? 방송 중에 쳐도 돼요? 비명소리 들어가도 돼요? 노려보면 당했다 보는 이들이 그런 만큼 그분들도 그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봐요 그쵸? 이게 아직 39세밖에 안 살아본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젊을 때는 막 그냥
최대한 멀리 보고 막 자신한테 뭔가 많은 걸 담으려고만 하는 그런 시기라면 그 이후에는 점차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뭔가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의 것들을 둘러보면서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오는 건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통할 수 있는 그 감성이 잘 일치돼서 로즈 와일리 같은 경우에 거의 70세가 넘어서 80세에 이르러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아마 그런 요소가 더 젊었을 때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미처 통하지 않던 감성이 노년에 이르러서 대중들과 더 잘 통하게 된 거 아닐까. 전에 제가 그 방구석 1열 막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교수님한테 얘기했던 적 있기는 한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렇게 대단한 거장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냥 B급 영화 주인공이나 하고 그런 B급 영화 감독이나 하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거장이 된 데 B급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거장이 될 만한 재능이나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변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통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뿐인 거고 그걸 본 우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젠 다르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일 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딱 로즈 와일리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거죠. 막 20대에 마크로스코 같은 생면추상 그리면서 이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이야기하면 걔는 맞아야죠. 잘못 배운 거죠.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이야기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아...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다든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든가 아... 뭔가 설득력을 가질 만한 스토리텔링 없이는 절대 그 말에 진심이 있을 거라고 쉽게 아... 받아들이기 힘들죠. 보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뭐 나이나 작품의 스타일을 꼭 연결해서 이게 늘 맞아떨어지거나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게다가 요즘은 뭐 무슨 족이라고 하던데 젊어서 최대한 젊을 때 은퇴해서 뭐 막 40세, 45세 이후에 바로 은퇴를 노리는 뭐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은퇴 후 삶을 즐기려는 그런 풍토도 생겨나고 여가 생활이나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태도들이 예전에야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이제 아주 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아주 잘... 길어서 더 먼 빨리 더, 은퇴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즐기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오래오래? 아, 더 오래오래. 빨리 이거 힘든 거 끝내버려. 뭐 꼭 그거랑 연결할 수는 없는 네.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노동의 가치나 아니면 이제 남은 여생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기 그런 시기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젊은 나이에 이 로즈 와일리 자녀 중 한 명의 친구가 왜 아줌마는 늘 같은 옷을 입고 있냐는 질문을 했대요. 로즈 와일리는 항상 같은 옷만 입어요? 뭐 그랬대요. 아. 늘 올 때마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아, 아, 아. 저야 모르죠.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옷 똑같은 것만 입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스티브 잡스처럼 의도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로즈 와일리의 답변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뭔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 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보살피는 사람이다라고 아... 그 애한테 몇 살짜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그 대답을 한 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뭔가 아... 새로 아까 작업실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 오래된 그 켄트의 그 집에서 뭐 아마 결혼 이후부터 계속 산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멋져 보이지만 지붕이 지금 없거나 다 뜯겨 있는 상태고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동굴이 들어와 있으면 뚫린 거 아니에요?
맞네. 응. 어? 뭐지? 아마도 젊어서의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저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어요? 응. 나이 들어서 잠시 이걸 멋부린다고 이걸 할 수 있냐고. 이게 멋있는 것 같아. 나이 드니까 이런 게 더 좋아. 아닐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 분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생각하면 누가 보기엔 초라한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삶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는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각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로즈 와일리를 보는 많은 대중들의 생각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 예술에 혹은 그냥 내 취미 혹은 내 직업에 오랫동안 내 열정을 다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투영돼서 더욱더 사랑받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죠. 거기다가 막 그림이 엄청 심오하거나 막 이렇지 않으니까 이분의 작업 다른 성공한 작가들의 경우 전 무조건 그렇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성실함 이분이 절대 45세에 다시 대학원에 가는 동안 절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미술 그쵸. 잊고 산 게 아니라 잊고 살았으면 대학원 안 갔겠지. 늘 머릿속으로는 그림 그리고 늘 그릴 걸 찾고 그런 이미지들을 뇌에 박아두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하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성실히 그림을 그려오셨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진다는 것. 이제 그게 없이는 앞서 말한 뭐 작품의 크기나 순수함이나 뭐 그림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일단 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저 작가를 누군가가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난 걸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즉흥적이지만 책임감 가득한 늘 자기 그림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혹시나 직접 보셨든 혹은 아직 보지 못하셨더라도 꼭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언젠가 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마음을 떠올리면서 반갑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죠. 뭐 안 해볼 거예요. 해보세요. 왜? 하나 봐라. 하나 보자. 잠깐 에휴. 잠깐 쉰다 그래놓고 한참 수다 떨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숨을 벅벅 쉬면서. 근데 들으면 재밌으실걸요? 뭐가 이름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오늘, 네, 오늘 메모했다가 제가 드릴 아. 것까지야. 아 뭐 굳이 적어서 주겠다는데 가만히 듣기만 해보죠. 오늘 뭐냐면요. 네. W에 뭔 얘기하지를 고민을 하고 있던 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U 에피소드 녹음하기도 전에 아, 너 W에 그거 하면 되네!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길 걸어가면서 얘기했었던 거였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H예요. 아, 나 이거 지난주에 생각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 얼핏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인가 뭐 그랬던 뭐 얘기했었죠. 탐 H예요. 탐 H예요. 새와물고기. 네. 그리고 특히 초반에 해규님 초반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녹음 끝나면. 맞아요. 그때 무렵에 그리고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많이 들었죠. 맞아. PCM 버드라는 노래 막 듣고 버든 PC 오성공 책 제작할 때 헷갈려 무렵도 하네요. 전 맨날 헷갈리거든요. 아. 이 사람이 버드 NPC인지 내가 버드 NPC인지 PCM 버드가 맞는지 그때는 진짜 W가 언제쯤 올까 맞아요.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탐웨이트를 소개를 할 수도 있는 주가 됐네요. 네. 네. 탐웨이트 그랜토리노 끝날 때도 탐 웨이츠의 노래.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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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얘기하면서도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도. 네. 요즘 모든 그래. 얘기의 끝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통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나봐요. 너무 멋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꺼내도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연결시킬 수 있답니다. 요즘요? 네. 네 탐 웨이츠. 끝났어요? 이제 시작인데. 뭐 1949 써놓은 거 보니까 1949년생으로 네. 현재 70대 초반
네, 뮤지션이자 배우고 이글스, 로드 스튜어트, 브루스 스프링스틴, 자니 캐시, 노라 존스 등등등 엄청 많은 뮤지션들이 커버 음원을 낼 정도의 모두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뮤지션이고, 2015년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100명의 위대한 송라이터들 중 한 명으로. 와. 롤링스톤즈에서 선정한 위대한 가수 100명 중 한 명이기도 해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2006년 그 영국의 페이스트 매거진이라는 음악 잡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위대한 싱어송라이터에는 1위 밥 딜런, 2위 닐 영, 3위 브루스 스프링스틴, 4위가 톰 웨이츠. 대단한 분이구나. 네. 그리고 짐 자무시 감독과 또 30년 이상 같이 작업을 하고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짐 자무시가 톰 웨이츠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 내용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네, 엄청난 분이죠. 그런 반면 되게 재밌는, 그냥 조금 쓸데없을 얘기도 하나 있는데, 위노나 라이더가 네. 1987년에 사전에 모르는 상태로 톰 웨이츠 애기들을 베이비시팅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4년 뒤에, 그로부터 4년 뒤에 나이론 얼스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위노나 라이더는 톰 웨이츠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그렇게 즐겨 입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평소에 그걸 입고 되게 많은 데를 돌아다닌대요. 좀 웃겼어요. 뭐 영화인들도 사랑하는 뮤지션인가 봐요.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제가 너무 안 웃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 웃으면 재밌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고. 네. C 에피소드 때 했었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포크 뮤직이랑 밥 딜런, 비트 제너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의외로 중산층의 가정에서 꽤 무난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칠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퀸시 존스처럼 막 할렘에서 있어야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 막 히피들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기타를 발견하고는, 네, 그런 방랑자의 이미지인데 그냥 포크 뮤직 좋아하는, 재즈도 했었고 뭐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72년도에 그때 LA로 이사를 하면서 어사일럼 레코드라는 데랑 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이 당시에 초반 앨범들, 요 회사랑 7개 앨범을 같이 냈거든요. 근데 이때 앨범들은 되게 재즈에 기반을 둔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73년 클로징 타임이라는 앨범부터 80년 하트 어택 인 바인이라는 앨범까지 그 7장을 발매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투어를 이때부터 계속 하고, 78년도에 첫 영화 출연도 하게 되는데, 실버스터 스틸론이 클럽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카메오로 출연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패러다이스 엘리라는 영화에 술 취한 피아노 연주자로 첫 출연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조사다 보면 참 지금 내가 바쁜 건 바쁜 것도 아닌가 싶기도. 왜요?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이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전보다 많이 자면서 했을 거예요. 8년 동안 앨범 7장 내고 미국, 유럽, 일본 투어하고 영화에도 나오고 음악 계속 만들고. 미국, 일본, 유럽 투어 해도 뭐 두 달이면 다 하겠죠. 계속 했던데? 아무튼 그러다가 80년에 원래 레이블과 계약을 끝내고, 그러면은 이때가 30살인 거죠? 네. 네. 캐슬린 브래넌과 결혼을 하면서 뉴욕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일랜드 레코드라는 새로운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고, 83년에 여덟 번째 앨범 스워드 피쉬 트롬본스, 1985년 레인독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고, 86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짐 자무시 감독의 다운바일러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연극 감독하고는 뮤지컬도 만들어요. 그래서 10년 후인 90년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요. 92년 본 머신부터 93년 블랙 라이더, 99년 뮬 베리에이션스라는 앨범을 만드는데, 요때 앨범도 이제 90년대가 돼서 요 대중들한테도 그 전보다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미상을 여러 개를 수상을 해요. 그러니까 49년에 태어나서 아까 72년부터 앨범을 내기 시작해서 80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두 번째 레이블에서 앨범을 몇 개 더 내고 90년대 후반에 안티라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 적어드린다고 해놓고 50세 전후로 대중적인 인기를 90년대. 아주 많이 얻으셨던 거겠네요. 90년대 후반이니까. 아, 90년대에 나온 앨범들이 전체적으로 그 전 것보다는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서니까 72, 90, 네. 대중적인 인기는 그렇게 빨리 얻으신 편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외국 자료들은 오히려 엄청 많고 워낙에 곡수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정보들도 많고 악기를 막 한 앨범에 백 몇십 개를 막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 막 두드려서 그거 악기 이름 다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만 해도 뭔가 읽을 게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의 사이트들에 너무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사실 끝까지 안 봤는데 딱 한 개 봤거든요. 하나밖에 못 찾기도 했고 근데 뭐라고 했더라? 듣보잡의 무명 뮤지션을 자기가 소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범을 이렇게 많이 낸 사람한테 근데 뭔가 그냥 우리나라를 안 왔을 뿐이지 투어를 이렇게 다니고 그 말은 조금 심했는데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교수님이 들려줄 때도 낯설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디선가 그냥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정도도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저도 뭐 그래서 무명이라고 탐험인지를 하다니 나한테 내가 모르는 이름이면 자기한테만 무명인 거지. 나한테 무명.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엄청 중간중간 영화 출연도 계속하고 영화 음악 작업도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 계속 하고 그랬는데 아까 80년도에 결혼했다고 한 그 캐슬린 브래넌이라는 이 여자는 아까 로즈 와일 그 남편 얘기할 때 그래도 나이대가 꽤 많이 차이 나는 편이긴 하지만 저도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비슷한 것도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이 부인은 80년에 One from the Heart라는 영화 음악을 작업하면서 만난 에디터, 스토리 에디터였는데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때 이후로 모든 앨범에는 같은 공동 프로듀서로 앨범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코라이터로 적어져 있고 그래서 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실제로 자기 창작 활동에 있어서 자기 와이프는 채찍이고 의자이고 성경책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주로 가족에 대한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그래서 평전도 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음악 저널리스트들이 리서치하러 엄청 다니니까 근데 그런 인터뷰 하지 말아달라고 네, 부탁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무대에서의 자기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랑 진짜 자기의 모습이랑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퍼포머로서의 자기로 그렇죠. 자기의 탐 웨이츠는 그런 그 스위치가 명확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인터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인터뷰한 것들을 몇 개 봤거든요. 되게 샤이하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되게 과격하고 그렇잖아요. 어둡고 무대에 있을 때는 성남자 같은 네. 되게 방랑자 같고 술 담배만 계속 할 것 같고 근데 이
크리스찬인 이 캐슬린 브레넌을 만나면서 술 담배도 다 끊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명확할 수밖에. 내려오면 스위치를 꺼야 할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 넘어가서 또 그 이후 2011년에는 시집도 냈고요. 아이고. 그 일일이 말하기가 힘들 만큼의 이런저런 활동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고 온갖 크고 작은 자선 행사, 공연들이나 특별 무대 같은 데도 종종 보이시고 특이한 거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무대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만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도 되게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하러 뭔지 몰라요. 아, 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 그 그딴 표정 하지 마요 나를.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한쪽에 소파 앉아 있고 여기 이렇게 데스크 같은 데 앉아 있는 그 미국 아저씨들이 하는 토크쇼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 중에 제일 오래된 레터맨 쇼가 있는데 거기도 뭐 PD랑 친하든가 뭐 그 사람이랑 친하든가 뭐 그 사람이랑 친하겠죠? 근데 그 너가 뭘 알아? 아무튼 2018년에는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코엔 형제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어요. 제목 까먹었다. 그래서 뭐 했는지만 말하는데도 꽤 한참 걸릴 만큼이라 중간에 앨범 이름들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다 빼고 몇 년도에 무슨 앨범부터 몇 년도에 무슨 앨범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앨범이 엄청 많아서 저는 처음에 탐메이츠 들은 거가 고등학교 때 피아노 선생님이 앨범을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앨범이 너무너무 이미 그 당시에 막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느라 되게 애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은근히 그 아저씨 감성 있잖아요. 아저씨 감성 뭐지? 아저씨 음악 감성? 아저씨 음악 감성 완전 있죠. 어, 그 쓸쓸한 아저씨 노래 독백 같은 노래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생겼지? 텀메치 때문에 생겼을 수도 레너드 코엔도 그렇고. 아 그죠? 그 아저씨들이 신나서 춤출 때 데이빗번 그런가? 어. 희한하게 연결되네. 레너드 코엔에서 그 아저씨들이 친구들 만나면 지난주에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 8비트 청담동 8비트. 아, 청담동 8비트. 친구들 다 같이 있으면 청담동 8비트가 한국에서 만나면 청담동 8비트. 진짜 다 이해한다고요. 그 감성 다. 어떤 맥락인지 다 알아요. 레너드 코엔에서 데이빗번으로 갔다가 3회치까지 갔다가 아무튼 네. 3회치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곡수가 많아서 벅차게 느낄 수 있으니까 왠지 곡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듣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몇 곡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아, 먼저 교수님 추천을 못 믿을 것 같아서 나 먼저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냥 유튜브 검색을 그리고...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네이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 노래도 안 올려놨을 만큼 사용을 잘 안 하는데 가사 해석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가사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인정. 네, 거기에 해석도 해둘 테니까 들어가서 글 읽으시면서 음악 들어보시면. 아, 그 해석을 새로 하겠다고요? 블로그를 하겠다고요? 블로그 있어요. 뭐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까 이번을 계기로 블로그에 그걸 올리시겠다고요? 네, 두 개나 해놨어요. 아, 미리 준비해놨어요? 네. 아, 아직 업로드 발행을 안 했는데 아, 해석이라고 해야 되지 번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누군가 말 좀 해주세요. 번역. 해석은 해석도 많이 되죠. 그래서 번역이랬다가 해석이랬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말이 나온 김에 이규 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드릴까 또 했는데 읽어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같이 들으시면서 이거를 그 사실 들어야 돼요. 네, 한국말로 다시 쓰는 것조차 이걸 내가 무슨 전문 번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아름다움을 소리도 없이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계인 씨 같은 그 느낌의 그 목소리 이게 아,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저랑 규쌤이 만든 그 오선 노트의 이름인 버드 NPC
의 모티브가 네? 됐던 게 네. 이분의 피쉬 앤 버드 그 안에 이제 이야기가 뭔가 물고기 아니 그 뭐 그건 이분 곡이 오리지널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래 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만든 비유가 아니에요. 아 그냥 떠도는 하긴 뭐 없을 만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뭐 만날 수 없는 두 존재가 아 근데 그게 가사로 쓰여서 노래와 다른 악기와 이 그게 이제 송라이팅 크래프트맨십이죠. 참나 너무 멋있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해석을 더더욱 못 해놨고요. 음악도 너무 중요해서 글자만 아 그러면 또 다른 노래는 안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지만 지금 말사라는 노래하고 I'm Still Here라는 노래를 아. 두 개 올리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면서 에어컨 틀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더워. 그러면 다음 주 더워서 녹음 어떻게 하죠? 저 로즈랑 프로즈가 같이 저렇게 라임이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용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유쌤은 이미 음악 듣느라 말이 없어요. 네, 좀 조용해줘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지금 편집이 다 끝났거든요. 네. 인사도 다 했는데 네.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틀어드린 음악을 감상하면서 제 가사 해석을 같이 봐주시느라 정신없는 헤어쌤과 저의 녹음 후 스토리입니다. 핵임미음 녹음이 끝나면 저희 미술음악 얘기와 다음 주 내용 상의하면서 대충 이러고 논다고 21화 정도 됐으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남겨둡니다. 마이크는 켜져 있지만 에어컨도 켜져 있고 그래서 시끄럽고 편집도 없다시피 한 끝부분 남겨두고 들어주실 분들만 들으라고 이 경고 메시지를 한번 녹음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안녕. 한 경우가 저도 있었거든요.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첫사랑이랑은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그런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내 미성숙한 행동이나 태도들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을 텐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남자라면 남자라서 아까 그 가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이야 저거. 아. 그때 나는 여자이기만 했어. 뭐 이거는 그거 뭔 소리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나이에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런 연인 관계에서의 여성이었다면 그런 남성이기만 한 존재가 자기를 여성으로서만 보려는 그런 태도의 진절머리 날 수도 있는 이게 사랑인지 짐승인지 모를 그런 상처도 많았을 테고 근데도 어쨌든 사랑했다는 거 사랑이라는 거 모르겠냐 그 말이 이어지는 그게 그러니까 저기 또 I love you 과거형도 아니야. 러브드도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사실 엄청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사랑했던 거지만 근데 그때 사랑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 기억만으로도 지금도 사랑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다른 존재가 서로 됐지만 지금 본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모든 걸 그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건데 저게 무슨 나이 먹은 게 무슨 멀쩡히 결혼해갖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걸 더 많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옛사랑을 못 잊고 지금의 사랑
지금의 옆에 아, 있는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거 역시도 사랑이라는 뜻인데 난 사실 너를 사랑해가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첫 앨범 아 첫 앨범? 73년 앨범 24살 했었다고? 그러니까요 24살 전에 언젠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로즈 와일리 아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랑 겹치는 게 이 나이 때에 24살은 우리나라도 30쯤에 있잖아요 무슨 30쯤에 야 30 이젠 사실 그런 나이인데 근데 그런 느낌이죠 이거 40년 지났다고 말하는 거가 그 60대 노부부 그것도 되게 젊었을 때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 그 나이와 시절, 네, 그 지금의 그 나이는 너무나 다른 나이. 어른 나이지만 그렇죠 그때 서른이면 무거웠을 그래도 60대도 아니고 30대 이 사람도 20대에 교환원 전화 번호 부탁해요 40년이 지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 후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까 말한 저 라임이 그리고 이 곡에 음악적으로 또 이 가사를 한참 이렇게 마음이 뭔가 으아 하면서 듣다가 이 현악기들이 들어가는 타임이 거기서 이 그 현악기가 약간 사람 울게 만드는 네. 그 거기서 주파수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면서 저기에 저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네 그랜토리노 그 노래 가사도 뭔가 별거 아니지만 정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고 톰 웨이츠 같은 그래서 진짜 좋았는데 네 네 다음 주 X는 진짜 어떡하지? 저는 아마 장샤오강 말고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누구시지? 장샤오강이라고 중국 화가 있는데 X로 시작하는 뭐 그 어떤 단어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엑스맨 속 영화 뭐 엑스맨 뭐 이런 거 뭔가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 엑스로 끝나는 거 미술계 엑스맨 뭐 이렇게 X맨? 그러고 뭔가 사실 화가가 아닌데 전에 했었잖아 화가 아닌데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다음 주에 이 알파벳이 세 개밖에 남지 않았고 어떻게 돌아올지 그 세 개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X에 뭐 할지 한번 어떻게든 뭔가 구상을 좀 해봐야 되니까 저희는 크로스 X는 크로스니까 내가 음악 규쌤이 미술 아 시험 보는 느낌인데 말을 잊지 못하면서